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방송 올쇼TV 진행을 맡은 오다인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머신러닝에 대한 관심 아주 뜨겁습니다. 하지만 이를 활용해서 비즈니스 가치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는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이 분야 전문기업 세스와 함께 인공지능 기반 비즈니스 가치 창출 방법과 다양한 머신러닝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위해서도 지난주에 이어 김소연 세스 수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세스에서 분석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카드나 보험 쪽에서의 금융권 쪽에서도 실제 이제 분석을 약 20여 년 동안 진행을 해왔고요. 현재는 세스를 사용하시는 고객사를 대상으로 해서 머신러닝이라든지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이나 세션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는 약 40분간 진행됩니다.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질문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도 드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스가 전하는 인공지능 기반 비즈니스 가치 창출 방법과 다양한 머신러닝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석님, 좋은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세스 버추얼, 세스 스쿨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세 번째 시간이고요. 저희가 첫 번째 주에는 엔터프라이즈 마이너 세션을 진행을 했었고, 이제 지난주에는 시각화 분석하는 비주얼 어널리틱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머신러닝 과정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세 가지의 세션 모두 저희가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석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내지는 뭐 전공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쉽게 분석을 해보실 수가 있다라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이제 머신러닝이라든지 AI 등에 대해서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시작은 하긴 해야 될 텐데,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굉장히 이제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세스의 이제 비주얼 어널리틱스, 비주얼 데이터 마이닝 머신러닝을 이용하여서 VDMML에서의 머신러닝을 어떻게 할수 있을지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I Enhanced Analytics라고 하는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 있는 바이아 플랫폼 안에서의 VDMML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VDMML을 실제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실 수 있을지를 같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I, Artificial Intelligence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장표에서는 제가 일단 AI에 대한 정의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는 러닝과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어떤 휴먼 타스크를 트레이닝하는 시스템 과학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보시게 되면 러닝이라고 하는 부분, 또 이제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통해서 뭔가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제 머신러닝 쪽에서는 AI 쪽에서는 데이터가 반복해서 많을수록, 많은 경험이 있도록 뭔가 좋아질 거다라는 것들을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2019년도에 컨퍼런스에서 가트너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네, 가트너에서 비즈니스를 변화시킬 10가지 데이터 및 분석 트렌드를 한번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AI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많이 언급이 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 설명 가능한 AI, 또 대화 AI 분석, 또는 상용 AI. 네, 이런 키워드들을 많이 여러분이 접하실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AI라고 하는 인텔리전스를 언급하면서 머신러닝과 뭔가 같이 이제 결합이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투입이 되었을 때, 인사이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는 것처럼 AI가 없이는 인사이트도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AI를 좀네 가지 카테고리로 이렇게 나눠보게 되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뭐 학습지능, 언어지능, 시각지능, 음성지능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산업 전반에 AI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이제 확대가 되고 있고요. 또 AI로 인한 여러 가지 혁신들이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들을 체감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비단 어느 특정한 분야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의료라면 의료, 내지는 금융권 또는 뭐 자동차 쪽 유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체감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네 가지 요 지능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음성 지능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스피치를 텍스트로 바꾸는 기능이죠. 그래서 STT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분석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스피치를 텍스트로 바꾸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부분도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각지능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시각지능이라고 하면은 이미지 분석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미지를 분석해서 뭔가 분석에 활용하는 이미지 분석들도 있고요. 또 언어지능이라고 하면은 뭐 대표적인 이제 NLP 쪽 분석들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학습지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딥러닝, 하고 머신러닝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얘기가 되는 부분이죠. 결국에 문제는 AI라고 하는 비즈니스 전반의 혁신을 가속하고 있는 AI의 가치는 결국에는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결과가 보여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데이터가 점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아지면 모델링 전반에 있어서 뭔가 소요되는 시간도 증가가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지가 이제 고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을 드리게 될 이제 머신러닝을 하는 과정 중에서 머신러닝에 대한 이제 간략한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면은 위키피디아에서는 정의가 되어 있기로는 데이터로부터 학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로부터 학습하는 어떤 알고리즘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인풋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예측을 한다든지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반면에 이제 세스에서의 머신러닝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세스에서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다만 저희가 보셔야 될 거는 이제 오토메이트, 자동화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데이터로부터 학습한다라는 건 같은데, 데이터로부터 학습하고 패턴을 발견하고 뭔가 의사결정을 내주는 부분이고요. 이제 다만 여기에서는 최소한의 분석가의 개입을 최소화한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것 자체도 데이터가 있을 때 어떤 패턴을 찾아내고 의사결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자동화가 된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네, 이러한 자동화가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다시 또 AI를 만드는 AI라고 해서 AutoML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많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utoML이라고 하면은 ML 자체도 이제 머신러닝이죠. 자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AutoML은 자동 머신러닝이라고 하고요. 머신러닝 기술을 이제 자동화하는 또 다른 이제 AI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장표에서는 AutoML의 이제 트렌드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utoML의 트렌드는 첫 번째 보시면은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미제이션이에요. 이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미제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머신러닝은 이제 각각의 어떤 알고리즘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 알고리즘 안에는 그 알고리즘들을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파라미터들, 또 파라미터의 파라미터인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있습니다. 그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값을 어떻게 조정함에 따라서 머신러닝, 그 알고리즘의 성능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미제이션에서는 하이퍼 파라미터의 그 값들을 최적으로 하는 것들을 학습을 통해서 찾아내는 방법을 의미를 합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피처 러닝이라고 되어 있죠. 이 피처 러닝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미제이션이 알고리즘에서의 어떤 워킹을 하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피처 러닝은 알고리즘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피처, 네, 머신러닝에서는 이제 변수들을 이제 피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피처들을 그 입력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피처뿐만 아니라 피처를 재생산하거나 또는 그 안에서 유의미한 피처들을 찾아내고 선택하는 그러한 것들 또한 학습을 통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피처 러닝에서는 학습을 통해서 피처를 추출해내서 그 추출된 것들을 입력으로 사용해서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추가가 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미제이션은 알고리즘 안에서의 어떤 워킹하는 부분이고요. 피처 러닝은 알고리즘에 들어가기 앞에 그 데이터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러닝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키텍처 서치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앞서서 보셨던 피처를 만들어내는 부분,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모델링 전체 프로세스를 분석가가 직접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학습을 통해서 이 데이터에 맞는 최적의 아키텍처를 설계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니즈가 아키텍처 서치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OtoML 트렌드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계속 발전을 해 트렌드가 이제 변화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OtoML 트렌드를 세스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할수 있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세스가 보는 이제 OtoML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면 세스에서는 어떻게 AI Enhanced Analytics를 실현을 하고 있는지, 앞에서처럼 OtoML은 주로 이제 분석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모델링이라고 하는 부분의 시장에서는 OtoML 하면은 이제 모델링 파트를 뭔가 오토로 할수 있을 만한 것들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반면에, 세스에서는 데이터 분석 적용, 이세 가지의 분석 라이프 사이클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자동화된 분석 기능을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네, 분석 라이프 사이클은 크게는 데이터 디스커버리 디플로이먼트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도 데이터는 이제 데이터 준비를 하지만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그 라이프 사이클 안에서도 시각화를 하는 부분, 시각화를 통해서 탐색을 하는 부분, 그리고 모델링을 하는 부분, 그 모델링된 결과를 해석하는 부분, 이렇게 또 세부적으로 나눠보실 수가 있고 이제 모델을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분석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이제 세스의 솔루션들이 각각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아래 보시는 것처럼 각 단계별로의 기능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기능들을 이제 간략하게 보시게 되면, 네, 디스커버리 분석이라고 하는 이 파트에서 시각화라고 되어 있죠. 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세스 VA, 비주얼 어널러티스를 통해서 자동으로 비주얼 인사이트를 보실 수 있고, 신속하게 데이터를 탐색하거나 예측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데이터를 올려놓았을 때내 데이터에 가장 적절한 어떤 자동 차트를 추천해주는 그런 기능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각화 부분은 VA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실 수가 있고, 오늘 보여드리게 될 VDMML에서는 앞에서 이제 데이터 준비하는 이제 오토 프로파일링부터 해서 모델링한 결과를 해석하는 부분, 그리고 적용하는 부분, 그리고 오픈소스와 이제 개방성인 부분, 이런 부분까지를 이제 VDMML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이제 AI Enhanced Analytics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제 왜 AI Enhanced Analytics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는 그래프입니다. 우선 두 가지 이제 그래프가 있죠. 하얀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가 있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의 이제 X축에 해당하는 부분은 요 기간이라고 되어 있고요. 시간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Y축에 있는 분석 가치라고 하는 거는 기업에서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얻어볼 수 있는 가치, 인사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전통적인 분석을 제가 한번 보면, 처음에 데이터를 준비해서 탐색하고 모델을 개발하고 하는 이제 어느 정도 일련의 이제 시간이 필요로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운영을 하기 위한 이제 코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모델을 구축을 하고 이제 수동적으로 모델을 배포해서 운영하는 시점이 됐을 때, 그 시점이 됐을 때부터 기업에서는 이제 분석의 가치를 얻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러한 기간이 모델을 만들고 배포하기까지의 기간이 조금 상당 기간 걸리는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업에서는 가치를 얻어보실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모델이라는 건 이제 계속 바뀌게 될 거고요. 뭐 상품의 특성이 달라진다든지 아니면 고객의 특성이 달라짐에 따라서 기업에서의 분석 인사이트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고 아니면 성능이 저하되는 그런 문제들을 이제 겪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다시 분석 가치가 이제 낮아지게 되면서 다시 리모델링이라든지 리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오겠죠. 그래서 전통적인 분석에서는 그러한 시기 자체가 그 하나의 어떤 사이클 자체가 꽤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것들을 그래프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반면에 노란색의 이제 세스 AI Enhanced Analytics라고 하는 걸 보시게 되면, 그 자동 모델을 배포하는 단계까지
데이터를 준비하고 모델을 개발해서 하는 단계까지가 상당히 단축된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모델을 배포함으로 시작으로 해서 기업에서는 그 분석의 가치를 얻어보실 수가 있고요. 분석 인사이트의 성능을 증대하고 물론 만들어진 모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그런 것까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점점 지속가능한 이제 비즈니스 가치를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기업에서는 그 AI Enhanced Analytics 통해서 이제 효과를 기대한 효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우선 이제 신속하게 분석 결과를 이제 생성해내고 또 비즈니스에 적용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조직에서 어떤 분석 역량을 강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프로젝트를 하거나 좋은 모델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사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기업 내부에서 내재화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이제 분석 장벽에 대해서도 굉장히 낮아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즘 많이 얘기하고 있는 이제 시민 과학자, 시티즌 애널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과학자들도 많이 확대를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분석의 시간만 단축되는 것이 아니고 모델의 어떤 품질이라든지 생산성 등도 굉장히 향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성도 향상되고 오류를 방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시간이 단축된다는 의미는 분석에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더 확대할 수가 있겠죠. 더 많은 업무와 또 시나리오에서 분석을 적용하는 것들로 인해서 기업에서는 이러한 이제 AI Enhanced 분석이 이제 이러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효과 측면에서 꼭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장님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면 이제 비즈니스 가치 창출의 측면에서는 AI Enhanced Analytics가 전통적인 분석에 비해서는 좀 강점이 많은 것 같은데 이 기능을 이제 기반으로 머신러닝을 구현할 수 있는 툴이 그 말씀하신 이제 초반에 말씀해 주신 VIA랑 이제 VDMMN이라고 들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 이제 앞으로 준비해 주신 거죠? 네. 발표 계속 부탁드립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기술들을 해볼 수 있는 바이아라고 하는 플랫폼, VDMMN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스의 분석 사이클은 이제 데이터, 디스커버리, 디플로이먼트 이렇게 세 가지가 같이 이제 분석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바이아의 특징을 한 다섯 가지 정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편의성, 그다음에 개방성, 그다음에 알고리즘 측면, 그다음에 성능, 고성능, 그다음에 용이성 다섯 가지에 대한 것들을 뒤에 장표에서 제가 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편의성입니다. 편의성이면은 일단 왼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요거 화면은 지난주에 제가 VA 세션 했던 VA 화면입니다. 비주얼 애널리틱스처럼 전혀 분석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데이터를 올려놓고 그냥 마우스를 드래그 앤 드랍 쭉 하시기만 하면은 여러 가지 그래프들을 그려보실 수 있고 또 그 그래프를 통해서 분석 인사이트를 얻어보실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제공이 되고요.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프로그래밍 기반입니다. 프로그램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굳이 뭐 비주얼 환경으로 하시지 않으시고 프로그래밍 환경에서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세스 스튜디오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안에서 직접 코딩을 하시는 방식도 가능하고요. 또 저희가 내부적으로 스니핏이라든지 이런 타스크라는 것들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 코딩도 어느 정도의 템플릿을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코드를 이용을 해서 분석을 또 해보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좌측 하단에 보시면 R이나 파이썬처럼 오픈소스를 사용하시는 유저분들 같은 경우를 위한 인터페이스, 주피터 노트북이라든지도 가능하고요. 또 세스에서 SWAT 패키지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하고 카스라는 액션 구동을 통해서 오픈소스 유저들도 분석을 하실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있고 이제 오른쪽에 마지막에 보여드리는 화면이 비주얼 파이프라인 오늘 보여드릴 이제 VDMML 비주얼 파이프라인에서 어떻게 프로세스 플로우를 만들어 보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네 가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스킬셋을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저들이 바이아라고 하는 플랫폼 안에서 다 같이 분석을 같이 해보실 수 있다는 그런 이제 편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편의성 측면에서 템플릿을 활용한 모델 생산성 향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세스에서는 VDMM을 설치를 하시기만 해도 소유자가 세스 파이프라인이라고 되어 있는 여러 가지 템플릿들을 제공을 합니다. 템플릿들은 이제 타겟 레벨에 따라서도 제공이 되고요. 그 같은 타겟 레벨이라 하더라도 분석 수준에 따라서도 템플릿이 제공이 됩니다. 각각의 템플릿별로 여기 이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셔가지고 분석을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사용자 템플릿 제공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업 내부에서 이제 분석을 잘 하시는 몇몇 분들이 내부적으로 굉장히 좋은 분석 프로세스 플로우가 검증된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템플릿도 내부에서 같이 공유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템플릿을 활용한 부분은 분석에 대한 이제 굉장히 이제 격차, 스킬셋이 다른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템플릿을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상향 평준화할 수 있는 분석 어떤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을 상향 평준화할 수 있는 좋은 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템플릿도 제공이 되고 있고요. 또 기존에 있는 템플릿을 이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음처럼 이렇게 노드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노드들을 연결을 하여서 분석 프로세스 플로우를 직접 만드셔도 됩니다. 크게는 이제 네 가지의 카테고리로 되어 있어요. 데이터 마이닝 사전 처리, 지도 학습, 사후 처리, 기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사전 처리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피처 엔지니어링 측면에 그러한 것들을 기능들을 해볼 수 있는 노드들이고, 지도 학습은 이제 알고리즘 측면에 있는 노드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비주얼로 프로세스 플로우를 직접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개방성입니다. 네, 개방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왼쪽에 이제 비주얼 인터페이스 측면으로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또 프로그래밍 기반으로 해서도 뭐 파이썬이나 이런 R 쓰는 유저분들이나 뭐 세스 기존의 유저들도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로도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로도 분석을 해보실 수 있고 뭐 API 인터페이스까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 이제 어떤 환경을 제공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해서 확장성을 제공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알고리즘 측면에서 보시면은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역량이 이제 강화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 처음에 이제 머신러닝을 좀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기업에서 이제 머신러닝 관련된 플랫폼을 도입을 하시고요. 또 딥러닝을 해야지 하면 또 다른 또 플랫폼을 또 도입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 텍스트 분석에 대한 니즈가 있는 경우, 또뭐 이미지 분석에 대한 니즈가 있는 경우, 이게 각기 좀 별도로 별개로 이제 플랫폼을 도입하셔가지고 분석을 하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세스에서는 바이아라고 하는 플랫폼 안에서 이 바이아라고 하는 단일 플랫폼 안에서 이네 가지 또는 그 이상의 분석들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동시에 할수 있기 때문에 어떤 센스의 엔드투엔드, 분석에 대한 엔드투엔드 솔루션을 전체적인 것들을 다 지원을 하고 다양한 분석을 해보실 수 있다는 것도 큰 강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단순한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뿐만이 아니라 데이터를 준비하는 부분이라든지 뭐또 다른 추가적인 분석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파란색 별표 쳐져 있는 부분 6개의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이제 요 전체 알고리즘 중에서도 오토 튜닝이 지원되는 알고리즘입니다. 오토 튜닝은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머신러닝 오토 ML 트렌드에서 첫 번째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미제이션이라고 하는 요 부분을 세스 내부에서는 이제 오토 튜닝이라고 하는 기능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토 튜닝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오토 튜닝을 할때뭐 표준 그리드 탐색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랜덤 탐색 그런 쪽으로만 이제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세스에서는 라틴 하이퍼 큐브 방식을 사용을 하여서 좀 어떤 시간 안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최적의 값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그 6가지의 알고리즘에 이제 각각의 알고리즘별로 파라미터 값들이 다르겠죠. 그 하이퍼 파라미터들, 오토 튜닝이 지원되는 파라미터들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튜닝을 해주기도 하고 그 내부에서 분석가가 일종의 그 레인지를 세팅을 하여서 또 오토 튜닝을 진행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머신러닝을 하기에 좀 주저하시는 어떤 업무라든지 고객 같은 경우는 분석의 성능, 아니 모델의 성능은 굉장히 좋다 하더라도 이제 해석이 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Y에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시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VDMMR에서는 정확한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설명 가능한 화이트 박스에 뭔가 신뢰할 수 있는 그래서 변수와 Y 간의 어떤 관계들을 알아볼 수 있는 모델 해석력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해석력 기능으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그래프 형태로 제공이 될 거고요. 뭐 PD라든지 ICE, 뭐 RIME, Shape Value 이런 것들이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데모를 통해서도 계속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번째 기능이었던 이제 고성능 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바이아의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빅데이터를 굉장히 빠르고 쉽게 처리를 할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인메모리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병렬 데이터 로딩이라든지 멀티스레드를 이용한 데이터 스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일단 성능 자체도 굉장히 이제 개런티가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모델들을 굉장히 쉽고 빠르게 만들어 보는 것들도 강점이긴 하지만 만들어진 모델을 운영 환경에 어떻게 쉽고 용이하게 배포를 하느냐라는 부분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VDMMR에서는 이제 운영 환경에 모델 배포를 하기가 굉장히 쉽게 되어 있고 또 만들어진 모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모니터링도 자동으로 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모델 성능이 언제가 저하되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도 굉장히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용이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이제 만들어진 모델에 대해서 바이너리 파일로 그 분석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스코어링을 좀더 쉽게 해보실 수가 있고 셀프러닝을 하기 위한 이제 필수 요소로 바이너리 파일의 ASTOR 방식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왼쪽에 저희가 이제 VDMMR을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VA라고 한 인터페이스 안에서도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VA 화면에서는 6개의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쉽게 한번 돌려보실 수 있는 일종의 프로토타이핑 역할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또이 부분에서 오른쪽에 있는 파이프라인까지 연계가 될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른쪽에 보시는 비주얼 파이프라인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아래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의 임포트부터 뭐 전처리, 또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비교해보고, 그 알고리즘들의 또 앙상블, 그리고 모델 비교를 하고, 최종적으로 스코어링하는 부분까지 분석 모델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세스 플로우를 이제 비주얼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머신러닝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세스 VDMMR의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걸 이제 실제로 어떻게 이제 써보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수장님께서 데모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같이 다시 데모로 돌아가서 보실까요? 네, 오늘 보여드릴 이제 데모에 사용하는 데이터는 은행에서 부도 예상 고객을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는 것처럼 네, 배드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타겟이죠. 그래서 신용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결과들을 예측해 보는 데이터입니다. 네, 데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아에 이제 접속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에서 이제 모델 생성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중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됩니다. 머신러닝이라는 것들을 저희가 해볼 거고요. 사용할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면은 이렇게 프로파일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또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자동으로 기본적인 프로파일을 통해서 결측치가 있는지 이상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쉽게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프로젝트 마무리하시기 전에 고급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데이터 분할 같은 경우도 이미 자체적으로 이제 되어 있는 부분을 저는 70대 30%로 분할을 하고
간혹 이제 임밸런스드 샘플링 같은 경우도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지금 제가 세이스스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네,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게 되면 이제 데이터를 일단 가져오게 됩니다. 데이터를 가져온 것들을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배드 변수를 네, 바이너리로 바꾸었고요. 파이프라인에서 우선 데이터 탐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데이터 탐색이라고 하는 노드를 통해서 쉽게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어떤 노드를 눌렀을 때는 클릭했을 때는 오른쪽에 그 노드에 관련된 속성들을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결과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지금 사용된 데이터에 대해서 상대적인 중요도라든지 각각의 클래스 변수별로의 레벨 수라든지 등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인터벌 변수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통계량 등을 제공을 해줍니다. 외도 첨도에 대한 그래프들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측치 비율 정도도 확인을 해볼 수 있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 타겟 교차 테이블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각각의 타겟 변수와 입력 변수 간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지금처럼 네, 이 변수가 수입 대비 부채 비율이고요. 이 변수에서는 어느 정도 한 50% 이상부터는 1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각각의 변수별로 이 변수와 Y 간의 영향이 있는지 직업 같은 경우는 그닥 영향이 없다는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는 트리 스플릿이라는 이제 프로시저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제가 이 파이프라인 1에서는 디시전 트리 기반의 알고리즘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의사결정 트리, 또 포레스트, 그레디언트 부스팅 세 개를 연결을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알고리즘을 그냥 연결만 해도 바로 모델 비교라고 하는 노드가 이제 같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어서 모델 비교를 한꺼번에 이제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포레스트 같은 경우도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제공이 됩니다. 트리의 개수는 100개이고 각각 트리별로의 각각의 옵션들에 대한 것들도 디폴트로 제가 지금 실행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분석하실 때는 또 수동으로 또 바꿔보면서도 여러 번 시도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포레스트 하면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과 그래프에서는 여기 평균 제곱 오차 또는 이제 오블루 비율에 대한 그래프들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각각에 대한 변수 중요도, 네, 상대 중요도까지 이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스코어 코드들도 제공이 되고요. 네, 여기 아래 출력에 보시게 되면은 포레스트 프로시저를 이용을 해서 지금 이 포레스트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실행이 됐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평가 탭에 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돌린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평가 통계량이나 그래프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네,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컴퓨전 매트릭스라는 것도 다 그래프로 제공이 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그레디언트 부스팅 결과를 보시게 되면 네, 알고리즘별로 지금 템플릿은 동일합니다. 각각의 노드에서는 이제 오블류 비율이라든지 평균 제곱 오차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고요. 변수에 대한 중요도 확인해주고 스코어 코드 보여줍니다. 또 그래드 부스트라는 프로시저를 내부적으로 네, 실행을 해서 나온 결과들을 이제 가지고 있고 이 결과 중에 중요한 부분만 위에 이제 그래프로 따로 보여주는 것들을 네, 또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세 가지 알고리즘을 돌린 것들에 대한 모델 비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비교는 그레디언트 부스팅이 챔피언 모델이라고 이제 선택이 되었고요. 챔피언 모델로 선택하게 된 거는 케이스 통계량 기반으로 해서 선택이 된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평가 탭에 가시게 되면 이세개 알고리즘 저희가 학습용 그다음에 검증용 6개의 데이터셋인 거죠. 예, 6개의 그래프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각각의 그래프들이 어느 정도 위치를 하는지를 그래프의 위치도 이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ROC 그래프도 제공이 됩니다. 여기 아래 통계량에 보시는 것처럼 적합 통계량에는 상당히 많은 통계량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여기에서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했던 그레디언트 부스팅 모델의
오토튜닝 그레디언트 부스팅 모델을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처음에 돌렸을 때는 디폴트로 실행을 했었고요. 지금은 그레디언트 부스팅 모델에서 여기 자동조율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오프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온으로 바꾸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챔피언 모델이었던 그레디언트 부스팅 디폴트로 돌렸던 모델이랑 지금 오토튜닝 모델이랑 이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토튜닝에서는 다른 알고리즘에 나온 결과와 동일하게 나오고요. 여기서 보셔야 될 부분은 이제 오토튜닝을 통해서 어떤 값들이 선택이 되었는지에 대한 네, 결과들을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자동 조율을 한 수행한 결과들이 어땠었는지에 대한 것도 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평가에서도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향상도 그래프나 ROC 그래프들을 동일하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번에 네, 그레디언트 부스팅에서의 이번에는 이제 모델 해석력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토 튜닝이라든지 모델 해석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 디폴트가 아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디폴트로 한번 돌려보시고 나서 오토 튜닝으로도 한번 돌려보시고 모델 해석력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시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또 다시 ON으로 놓고 실행을 해보시면 됩니다. 네, 파이프라인을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해석력에 대한 그 그래프들을 네,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실제로 뭐 코딩을 다 일일이 하는 데는 굉장히 번거로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모델 해석 가능성이라고 하는 탭이 하나가 더 추가된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 모델에 대한 중요도, 변수에 대한 중요도들은 네, 보여지고요. 각각의 모델 변수에 대한 중요도, 대체 모델에 대한 중요도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PD 도표들이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PD 도표는 다른 변수는 평균으로 놓고 이 변수와 Y 간의 이제 관계들을 그래프로 보여지기 때문에 Y와 이 변수 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대략적으로 예,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PD 및 ICE 중첩 도표를 통해서 보게 되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변수별로 PD와 다른 인스턴스들 간의 어떤 관계, 차이를 보게 됨으로써 어느 정도 이제 해석에 대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라임에 대한 것들도 각각의 로컬 인스턴스를 선택을 함에 따라서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다 그래프로 보여주게 되고요. 커넬 CF 값에 대해서도 네, 각각의 로컬 인스턴스를 선택을 함으로써 네, 그래프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라임에 대한 정보 테이블이라든지 뭐 피델리티 테이블들도 다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클릭만으로도 네,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에서는 이제 디시전 트리 기반의 알고리즘을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템플릿에서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돌리긴 할 건데 그 전에 피처 엔지니어링 측면을 피처 부분을 어떻게 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회귀 분석이라든지 신경망 같은 경우는 이제 결측치가 있는 경우는 그 옵저베이션이 데이터 분석에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결측값 처리는 사전에 꼭 필요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결측값 처리를 이 VDM에서는 단순한 결측값 처리라고 하는 노드에서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변환이라고 하는 노드를 하게 되면 최량이라고 하게 되면 각각의 변수별로 원하는 그런 결측값을 다르게 또 매겨줄 줄 수 있는 그런 노드들도 있습니다. 또 피처 머신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피처를 각각의 변수별로 생산해내는 그런 노드들도 있습니다. 또 피처 추출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뭐 PCA라든지 뭐 오토 인코더라든지 네, 로보스트 PCA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서도 네, 피처를 생산해내는 그런 방법들도 예,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네, 대화식 그룹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화식 그룹화 같은 경우는 보통 연속형 변수인 경우에 연속형 변수를 구간화해서 분석에 넣는 그러한 방법으로 많이를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네, 대화식 구간 그룹화에서도 이제 구간의 개수를 정한다든지 또 내부적으로 어떤 변수 선택에 대한 밸류, 통계량 값들 제공하는 것들, 기준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다섯 가지의 피처를 만들어내는 다섯 가지의 다른 노드들을 사용을 했고, 노드들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알고리즘은 제가 다 로지스틱 회계분석을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 1에서는 어떤 모델이 성능이 좋은지를 비유를 했다라고 하면, 파이프라인 2에서는 동일한 알고리즘이라 하더라도 앞에 어떤 피처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측값 처리 같은 경우는 네, 빈도 내지는 평균, 최빈값, 그 다음에 평균으로 대체가 내부적으로 되고 있고요. 네, 그러한 옵션들은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고, 각각의 변수별로 결측치가 있는 것들은 이제 결측값 처리가 된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환을 보게 되면, 변환에서 제가 인터벌 변수에서는 최량이라는 걸 선택을 했습니다. 최량을 선택하게 되면은 각각의 입력 변수별의 특성에 따라서 변환되는 변수의 변환되는 방법이 이제 다르게 적용을 되는 거죠. 네, 보시는 것처럼 루트를 취하는 것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장 각각의 변수별로의 최선의 방법을 선택을 하는 네,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최량 변수로 선택되기 위한 이 아래 실제 이제 백데이터인 거죠. 각각의 변수별로 변환을 했을 때 가장 최적의 변수를 찾아주는 것들까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피처 머신입니다. 네, 피처 머신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디폴트로 변환 방법들이 선택이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더 클릭을 하셔서 더 다양한 피처 머신들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피처들 중에서 시도를 해본 생성된 피처 중에서 가장 최선의 피처들, 피처 순위가 매겨져 있기 때문에 이 피처도 몇 개를 선택할지 이런 것들도 선택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은 다 그냥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각각의 기능으로 제공되고 있는 노드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클릭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하실 때는 추가적인 클릭을 하시게 되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 이제 PCA에 대한 것들로 피처를 만들어내는 부분이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대화식 그룹화라고 해서 인터벌 변수를 구간화를 하게 되는 거죠. 모든 변수, 모든 인터벌 변수가 들어갔지만 이제 진위 통계량이나 인포메이션 밸류 기반으로 해서 여기 모트 듀라고 하는 그 변수 밑에는 이제 다 리젝트가 되고 지금 한 6개 정도 변수만 선택이 된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알고리즘이라 하더라도 어떤 앞부분에 어떤 피처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결과에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 보여드리는 네, 부분이고요. 지금은 로지스틱 회계 분석인데 앞부분에 이제 피처 머신을 한 결과입니다. 로지스틱 같은 경우는 각각의 모수별로 이제 그래프가 제공이 되고 이제 통계량, 적합 통계량들을 네,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평가는 이제 다른 모든 알고리즘과 마찬가지로 네, 향상도라든지 ROC에 대한 그래프, 통계량들이 제공이 되고 있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모델의 이제 비교 결과를 한번 보시게 되면 과연 동일한 알고리즘인데 같을까요? 예, 다르네요. 지금 케이스 통계량이 피처 머신을 넣었을 때 로지스틱 회계 분석이 케이스 통계량이 높고 오버뷰가 낮은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알고리즘이라 하더라도 앞부분에 이제 어떤 피처를 넣고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또 추출을 하고 재생산을 하고 또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모델의 성능도 이제 데이터에 따라서는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두 번째까지는 지금 파이프라인을 한번 비교를 해보았고요. 지금 파이프라인 1과 파이프라인 2에서 각각의 챔피언 모델들을 또 비교를 하는 부분이 파이프라인 비교입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 1에서의 챔피언 모델인 부스팅 오토튠한 모델과 두 번째 로지스틱 회계 분석과의 또 비교를 또 해보실 수가 있죠. 또 각각의 향상도 그래프, ROC 그래프를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네, 챔피언 모델은 오토튠이 맞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네,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라인은, 세 번째 파이프라인은 템플릿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클래스 타겟용의 고급 템플릿을 제가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파이프라인 1이나 2 같은 경우는 분석가가 일일이 이렇게 하나하나 노드를 가지고 분석 프로세스 플로우를 설계를 하는 반면에 지금 파이프라인 3 같은 경우는 제가 타겟에 맞는 어떤 템플릿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과 같은 이러한 템플릿이 제공이 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앙상블이라고 하는 부분이 추가가 되었네요. 실제로는 여기는 6개의 모델을 비교를 하는 파이프라인으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지스틱이라든지 신경망, 회귀 분석이라든지 신경망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 결측값 처리라든지 변수 선택 부분을 추가적으로 넣었고요. 포레스트나 그레디언트 부스팅 같은 트리계열은 아무것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모델을 비교해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그레디언트 부스팅 모델이 가장 성능이 좋은 모델이다라고 보여주네요. 네 번째 파이프라인에서는 이제 파이프라인 자동 생성. 이 부분이 아까 이제 AutoML 트렌드를 제가 말씀드렸을 때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델을 아키텍처 자체를 이제 자동으로 이제 만들어 볼수 있는 부분이 파이프라인 4에서 지금 선택을 했고요. 제가 선택을 할때 3분이라는 시간을 주어졌어요. 3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는 이 데이터에 가장 최적의 어떤 파이프라인을 지금 지능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도 보시면 앞부분에 데이터 프로파일링을 하고 또 후보가지를 만들어서 이러한 결과들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 이게 제공된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실행을 해보시면 돼요. 실행을 해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초록색 버튼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요. 모델 결과를 보시면 여기에서는 이제 앙상블 모델이 가장 좋은 모델이다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개의 파이프라인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럼 그네 개의 파이프라인 중에서 어떤 모델이 가장 좋은지는 지금 이제 오토튠이라고 되어 있고 이번에는 홀드아웃 데이터를 스코링을 해보는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데이터, 홀드아웃 데이터가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한 번쯤 지금 제공된 이 모델이 그 데이터에도 적용했을 때도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가지는지를 한번더 이제 체크를 해보실 수 있는 기능이 홀드아웃 데이터 스코어링 기능이고요. 홀드아웃 데이터에 대해서도 그레디언트 부스팅을 적용을 해서 동일한 여러 가지 장표들, 통계량, 그래프 다 제공이 되고 있고요. 또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제 코드라든지 이제 모델의 저희가 해석력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그래프까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첫 번째 파이프라인에서 만들어졌던 이 그레디언트 부스팅 오토튠 모델이 챔피언 모델이다라고 이제 좀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셨다라고 하면 데이터 스코어링을 하는 절차도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 스코어링을 하는 것도 코딩하지 않으시고 데이터 스코어링이라고 하는 이렇게 노드가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스코어링할 데이터셋 넣으시고 이제 출력 위치를 정해 주시게 되면은 바로 실행을 하시면은 그 결과들을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 이제 X만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스코어링을 하시겠죠? 스코어링 하시게 되면 그 결과 코드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출력 데이터를 통해서 일부 샘플링을 해서 그 데이터에서의 실제 프리딕티드 확률값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것들도 실제 데이터로 뷰잉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코어링까지도 지금 굉장히 쉽게 노드로 제공이 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스코어링까지 마무리를 하셨으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에 등록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모델을 게시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이런 것들도 지금 보여드리는 파이프라인 비교 안에 있는 등록 게시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분석을 바이아를 통해서 바이아의 VDMM을 통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실 수 있을지를 좀 데모를 통해서 간략하게 좀 빠르게 보여드렸습니다. 네, 수선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스가 전하는 머신러닝 기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질문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중에 몇 가지 뽑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여전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질의응답 진행해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첫 번째 저희 그 세스 버추얼 스쿨에서 진행했던 엔터프라이즈 마이너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질문 주셨는데 수호님 어떻게 다른가요? 네, 첫 번째 이제 진행했던 이제 엔터프라이즈 마이너 같은 경우는 또 데이터 마이닝을 하기 위한 툴인데요. 우선 예측 모델링, 탐색 모델링이 다 가능하면서 이제 디스크 기반인 반면에 VDMML은 아무래도 이제 머신러닝에 좀더 강점이고 여러 가지 알고리즘의 역량이 강화되어 있고 또 인메모리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다라고 하는 네,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머신러닝 플랫폼과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도 질문 주셨는데, 어떤 점이 좀 특별하게 다른가요? 이제 보통 이제 머신러닝 플랫폼 하면 그 모델링을 하기 위한 그러한 부분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스에서의 지금 바이아에서의 이제 머신러닝 플랫폼이라고 하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데이터, 앞부분의 데이터 부분, 또 이제 디플로이 하는 부분까지도 이제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같은 경우는 하나의 DB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기종 DB를 사용하는 고객사들이 많이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 간에도 뭐 따로 데이터 마트를 굉장히 손쉽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모델을 만들고 나서 모델을 등록한다든지 게시하고 배포하는 부분도 쉽게 하실 수가 있고요. 운영을 하시는 관점에서도 운영을 배치로 하실지 또는 실시간으로 하실지 그런 것들도 기업 내지는 부서에 따라서 많이 니즈가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용이하게 할수 있다는 것들이 좀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VDMML로 모델링을 한 후에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서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조정을 그 사후에 할수 있는 모델인가요? 할수 네. 있습니다. 제가 이제 데모를 빠르게 보여드리다 보니까, 이제 VDMML로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제공을 한 것들을 보여드렸는데, 파이프라인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사용자가 일부 더 추가를 한다든지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가능하고 조정 모두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텍스트와 이미지, 포캐스팅 등 다양한 영역으로도 확장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인지 물어보셨는데, 확장도 가능할까요? 확장도 가능합니다. 지금 비주얼하게는 텍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VTA라고 해서 비주얼하게 텍스트 분석까지도 가능하고, 뭐 예측, 비주얼 포캐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비주얼하게 가능하고요. 이미지 분석도 코딩을 이용해서 분석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문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ES 분석을 통해서 이커머스 분야에 적용 사례가 있다면 알려달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커머스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좀 사례가 있을까요? 사례가 있습니다. 세스는 이제 대형 마트라든지 홈쇼핑 쪽에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채널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상품 추천하는 모델 목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고객의 이제 특성이라든지 패턴을 분석을 해서 고객의 니즈에 맞게 예측하고 또 상품 추천하거나 이제 결국엔 타겟팅을 하거나 프로모션을 하기 위한 그런 기반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하게 이커머스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학습 지능 외에 언어, 시각, 음성 지능에서는 딥러닝, 머신러닝이 사용되지 않는 것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사실 앞에서 조금 언급해 주셨던 것 같긴 한데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언어 지능 부분 이제 NLP를 포함한 뭐 앞에 이제 장교에서 이제 NLU라든지 뭐 BRT 이런 것들 다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각 지능은 컴퓨터 비전으로 이미지나 동영상 분석이나 또 실시간 탐지 이런 것까지를 이제 포함을 하고 있고 바이아라고 하는 플랫폼 안에서 이제 다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석을 위한 알고리즘에는 이제 보통 이제 딥러닝, DNN, 뭐 CNN, RNN 이런 기법들이 사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음성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스피치 투 텍스트나 뭐 텍스트 투 스피치 이런 것들을 다 적용이 다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또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ES 머신러닝 솔루션은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되는지, 그리고 일반적인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인지,
아니면 적용이 가능한 특정한 분야가 있는 것인지 또 질문 주셨는데요. 또 이커머스 분야에도 사례가 많으시다고 하셨는데 또 다른 분야들이 또 있는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SES의 머신러닝 솔루션은 이제 온프레미스뿐만 아니라 클라우드에서도 이제 서비스 가능하고요. 네, SaaS로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또 이제 SES의 이제 머신러닝 솔루션이 고객사 내에서 아무튼 최대한 많은 사용자가 분석할 수 있도록 편의성이나 범용성을 높인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제 다양한 분석 분야에서 사용은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제 많이 그런 쪽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범용적인 솔루션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SES 머신러닝 솔루션은 국내 금융권 도입 이슈와 해결 사례가 있으신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금융권에서도 많이 쓰고 계신가요? 금융권에서도 지금 은행이라든지 카드 쪽에서 이제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이제 우리나라 금융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고객 정보들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기업 자체 내에서의 그런 보안에 대한 이슈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고려가 되고, SES 머신러닝 솔루션이 이미 이제 보험, 은행, 뭐 카드 이렇게 계속 지금 추가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융권에서 요구하는 보안 요건들은 충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네. 굉장히 엄격하다고 알려진 그 금융권 보안 컴플라이언스까지 다 충족하시는 솔루션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SES VIA VDMML과 전통적 통계분석 SES 스탯과 차이점은 뭐라고 보시는지 질문 주셨고, 또 머신러닝과 통계학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도 또좀 질문 주셨는데, 어떤가요? 기존의 솔루션과 좀 차이점 궁금하신 것 같아요. 질문이 이제 두 가지신 것 같은데요. 이제 기존에 이제 아마 세스에서 이제 베이스 쓰시고 스탯이라든지 IML 이렇게 쓰셨던 분들, 한 20년 이상 세스 쓰셨던 분들이 계실 거고, 지금 바이아하고는 일단 아키텍처 측면에서 많이 다릅니다. 기존의 세스 버전 9 같은 경우는 디스크 기반이라고 하면 바이아는 이제 인메모리 기반이고 아키텍처도 다르긴 하고요. 또 바이아는 이제 머신러닝, 이제 딥러닝 이런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아 같은 경우는 인메모리 컴퓨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뭔가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고 이제 최신 알고리즘들이 이제 탑재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시간이 조금 있어서 하나 더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좀 구체적인 거긴 한데 VIA VDMML의 EDA에서 박스플랫이 가능한지 질문 주셨는데 이제 그 모델링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EDA라는 부분이 사실 뭐한 60, 70%를 차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VDMML, 오늘 보여드린 이툴 안에서는 박스 플러스를 바로 이제 보여드리는 기능은 없긴 한데, 이제 같은 플랫폼 안에 있는 VA라고 하는 기능에서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그 영상이 아마 보시게 되면은, 버추어 세스스쿨 2회차에서 VA에 대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는 이제 박스 플러시라고 해서 하나의 이제 노드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올려놓으시고 그냥 끌어다 놓기만 하셔도 바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트라이어를 쓸수 있는지 질문 주셨는데, 트라이어를 써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트라이얼 라이센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약 14일 정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고, 데이터는 약 1기가 정도 업로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아마 오늘 이제 데모를 보신 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럼 저희에게 따로 연락을 주시면은 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발표와 또 질의응답 수고해주신 김수석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3회차에 걸쳐서 지금 버추얼 세스스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메시지는 굉장히 이제 쉽고 빠르게 분석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아마 3회에 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딩하지 않고도 굉장히 많은 분석들을 정확하게 또 굉장히 빠르게 효율적으로 했다는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계기를 빌어서 추가적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트라이얼로 사용을 해보시거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송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올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웨비나 발표 자료와 다시 보기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